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잉여맨입니다.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 멤버들을 속일 잉여맨의 함정 월드를 제가 직접 만들었는데요. 1단계, 2단계가 있는데 1단계, 2단계를 전부 다 클리어를 하면 저희 멤버들에게 무려 상금 3만원을 드리는 대회를 열었습니다. 자, 일단은 멤버들한테 이 함정 월드를 네, 시키기 전에 제가 직접 한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서 용암이 떨어지고요. 용암이 떨어지기 전에 여기 이 감옥에서 나가면 되는데요. 자, 이 철장은 전기 감옥이라서 가까이 가면은 따갑고요. 그리고 앞에는 지뢰가 있어요. 지뢰가 있어서 움직이지 못합니다. 자, 그럼 이 철문을 뚫고 나가야 되는데 여기 비밀번호가 있는데 비밀번호를 눌러도 뭐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힌트는 없습니다. 여기다 어떻게 나가야 될까요? 그러면은 자, 이 바닥에 비밀 통로가 있는데 일로 들어가면은 떨어져서 죽습니다. 자, 비밀번호 힌트도 없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근데 위에서 용암은 떨어지고 있죠? 그럼 어떻게 탈출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자, 잉여맨의 함정월드 다 모든 게 속임수기 때문에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만약에 제가 여기서 들어가서 이렇게 하면은 떨어져서 죽습니다. 근데 앞에는 비밀번호 힌트는 없고요. 용암에 빠져서 죽는 게 아닙니다. 사실 이 용암은 가짜 용암입니다. 물로 된 용암이기 때문에 그냥 용암을 타고 탈출하면은 1단계를 클리어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2단계로 넘어가 볼게요. 2단계로 넘어가면은 자, 앞에 이렇게 길이 있습니다. 자, 앞에 이렇게 살짝 보이시는 거 이게 네, 송곳이에요. 송곳. 아니 앞정이라서 밟으면 따갑고요. 자, 앞정을 잘 피해서 자, 쭉 가게 되면은 뭐 이건 죽지 않습니다. 자, 둘 중 하나 들어가라. 레버를 가지고 오라. 이거는 저쪽은 가짜 용암이었잖아요. 이건 진짜 용암입니다. 진짜 용암에 들어가게 되면은 죽게 되고요. 물속에 들어가게 되면 레버가 있습니다. 레버를 찾고 이쪽으로 가셔서 문을 열면 네, 탈출구가 있는 것 같지만 바다가 떨어져요. 그럼 죽게 되는 거죠. 그럼 진짜 탈출구는 어디 있냐? 여기 있지 않습니다. 여기 출발 지점에 문이 하나 있는데요. 문을 열고 나가면은 여기가 바로 탈출구였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은 2단계를 클리어하게 됩니다. 1단계, 2단계를 모두 다 클리어를 하면은 저희 가족들, 멤버들에게 무려 상금 3만원을 드리는 네, 함정 월드 제1회 함정 월드 대회를 열겠습니다. 한번 첫 번째 멤버를 만나보도록 하죠. 네, 안녕하세요. 태태기님 반갑습니다. 할로 할로. 자, 오늘은 제가 함정 모드를 이용해서 두 가지 맵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 둘 셋 시작. 자, 용암을 자 5초 후에 발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사. 자, 용암이 발사가 되었고요. 이거 문 맞나? 실제적으로? 네, 지금 용암이 지금 내려오고 있어요. 지금 이거 문 맞고? 분명 이거 비밀번호를 내가 몰라. 이거 풀라고 하면은 분명 죽을 거지. 그리고 이 아래에 있는 건 개짜증나네 정말. 그리고 옆에 있는 철장들 너무 빼곡해. 자, 난 이걸 모든 실마리를 풀어낼 거야. 네, 용암이 다 지금 내려오고 있어요. 여기가 입구일 수 있어. 아니야. 아, 네. 아유, 이거 용암이 지금 다 떨어지고 있죠 지금. 다 왔어요 용암이 지금. 아니야, 이럴 수가 없어. 자, 비밀 통로가 있습니다. 비밀 통로가 있어요. 오른쪽 클릭하면 비밀 통로가 있을 수 있어요. 아, 그렇구나. 자, 야! 비밀, 용암이 다 왔어요 지금. 안돼 안돼 안돼. 잠깐 기다려봐. 진정해. 자, 침착하게 해야죠. 침착하게. 아, 나가자. 나갈래. 뭐야, 이거 용암이 아니네. 네, 그렇습니다. 탈출하세요. 네, 이거는 가짜 용암이었고요. 가짜 용암을 이용해서 제가 올라가서 탈출하는 거였습니다. 아, 역시 저희 추리는 완벽했어요. 네, 운이었고요.
나오세요? 다른 사람들은 철장에 찔리거나 뭐 이런 걸로 죽었겠죠. 하지만 저는 아니라는 거. 네, 1단계를 클리어하셨습니다. 정말 운이 좋죠. 네, 2단계를 시작할 건데 2단계는 그 문으로 네 레버를 찾아서 문으로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바로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레버를 찾아서 문을 열어라. 네, 아래에 송곳이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런 게 있었구나. 네. 자, 주중 하나에 들어가서 레버를 가져오라. 아, 정말 바보가 아닌 이상 이 영암으로 뛰어들면 안 되지. 하지만 말이야. 네. 난 느낌이 왔어. 이 물은 말이야, 용암이야. 내가 봤을 때, 이야! 이야! 네, 진짜 용암이었습니다. 탈락? 안 돼! 네, 안녕하세요, 진흙대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진흙대요. 네, 잉여맨의 함정월드에 오신 거 환영하고요. 하나, 네. 둘, 셋. 시작입니다. 용암이 발사되었습니다. 여기서 나가야 된다고요? 네, 나가야 됩니다. 아니 비밀번호를 모르는데요? 자, 잘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네, 함정 월드라는 거 잘 생각해 주면 좋겠고. 아, 그러면 이게 꼭 나가기만 하면 되죠? 아, 나가야 됩니다. 무조건 나가야 됩니다. 네. 어딘가에 용암이 다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힌트 드리겠습니다. 비밀문 있어. 비밀 바닥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비밀 바닥문. 일단 나갔다. 아니, 나간 건 맞잖아. 나갔잖아. 네, 죽으면 탈락입니다. 아직 안 죽었긴 했는데. 나! 이거 하지 마! 잘 가라. 애송아. 이럴 거면 왜 함정만을 만든 거야? 자, 정답 알려드리겠습니다. 티피 타세요. 네, 잉여맨의 함정 월드 실패하셨고요. 자, 정답은요. 자, 이 용암이 물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물을 타고 올라와서 탈출하는 거였죠. 진짜 좋네요. 자, 3만원 날리셨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담미호님. 네, 자, 안녕하세요. 잉여맨의 함정 월드에 오신 거 환영하고요. 자, 그러면은, 네. 하나, 둘, 셋, 시작! 탈출해주세요. 아니, 잠깐만. 아니, 이거 비밀번호 알려줘야죠. 비밀번호, 글쎄요. 몇 자리인지 알려줘야죠. 네, 함정월드입니다. 함정월드? 그 이름에 힌트가 있는 건가? 잠깐만, 야, 나 죽겠다, 야. 자, 용암이 다 떨어지고 있죠, 지금? 자, 힌트를 하나 드리자면 비밀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비밀문. 비밀문이야? 그쵸? 비밀문 어디 있어? 비밀문! 야! 아, 용암이 다 떨어지고 있죠, 지금, 용암이? 어디? 아! 잠깐만, 왜 비밀문 어디 있지? 아, 용암 다 떨어져! 야, 이거 뭐야? 안돼! 아! No! 비밀문 어딨어? 비밀문 어딨어요? 한 번만 알려줘요. 바닥에 있습니다. 바닥에. 바닥에? 나 안 죽는데? 나 안 죽어요. 자, 사실 그 용암은 물이었습니다. 타고 올라오세요. 네, 성공하셨고 1단계 클리어하셨고요. 아, 성공하셨네. 아, 축하드립니다. 자, 2단계는요. 레버를 찾아서 네, 탈출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2단계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버를 찾아서 문을 열고 나가라. 탈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고고. 고고! 자, 아래에 앞정이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앞정이. 둘 중 하나를 들고 가서 내 머리 가지고 오라. 제가 바본 줄 아십니까, 인류님? 용암이 물이었는데 이걸 속을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용암이었죠? 네. 안 죽는데요? 가짜 용암이었나요?
가짜 용암이었다? 어? 레버가 있나요? 어? 없습니다. 여기 있네요. 아, 네. 어떻게 용암에서 살아남았지 근데? 진짜 용암인데? 아니, 피가 닳긴 닳는데 아프지 않았다? 안 죽는데요? 알겠습니다. 자, 2단계까지 2단계까지 클리어 가요? 네, 2단계까지 클리어 하셔야 됩니다. 아, 네. 네, 문을 열고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아, 죽었어야 되나요? 아니죠. 그냥 뭐 어쩔 수 없죠. 오유, 나 다 깰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잉여맨의 함정월드. 네, 탈락하셨습니다. 네. 정답은 뭐였냐면요, 자, 첫 번째는 용암이 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두 번째는 레버를 열고 나가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떨어져 죽습니다. 하지만 출발섬에 문이 하나 있죠? 아니, 여기를 탈출하면 원래 깨는 아니, 여기 문이 있었네. 아니, 원래부터 있었어요? 네, 원래부터 있었고요. 이거 못 봤단 말이야, 내가? 오 마이 갓. 오케이. 네, 탈락. 네, 안녕하세요, 요로로님. 와,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잉여맨의 함정월드에 오신 건 환영하고요. 자, 하나, 둘, 셋, 출발! 용암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빨리 탈출하지 않으면 떨어집니다. 네. 속도 감소가 걸렸어요. 네네. 자, 지금 용암에 다 떨어지고 있죠, 지금? 아, 이거 뭐죠, 이건? 자. 자, 알겠습니다. 자, 빨리 탈출하셔야 됩니다. 뭐지? 자, 힌트 드리겠습니다. 힌트 비밀 바닥문이 있습니다. 힌트 바닥, 비밀 바닥문. 힌트 저기요! 아, 네. 요루루님. 경험하신 거 아닙니까? 요루루님, 한 번만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한 번만 더. 자. 저기요. 답이 없잖아요. 저기요. 아, 답이 있을 거예요, 분명. 아, 참, 너무하시네. 어떻게 나가야 돼? 아우! 네, 탈출 성공. 아, 사실. 용암이 물이었습니다. 물을 타고 올라가서 탈출하는 거였죠? 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자, 바로 2단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는요, 레버를 찾아서 문을 열고 나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자, 바로 출발합니다. 출발! 출발. 어, 왜 이렇게 아프니? 자, 아래에 압정이 있기 때문에 압정을 조심해야 되고요. 자, 자, 둘 중 하나를 골라야죠. 그래야 레버가 있겠죠. 여기지 않을까? 아까도 여기였는데? 아닌가? 왜 안 죽죠? 진짜 용암인데? 응? 응? 어. 진짜 용암이고요? 아, 뭐야. 완전 못하시네. 아니거든요. 물 속에 들어가서 레버를 찾아도 정답 알려줄게, 정답. 일로 와봐. 네. 자, 정답이 뭐였냐면, 자, 자, 이렇게 출발을 하잖아요. 여기 문이 있어요. 여기로 나가면 됩니다. 그냥 뭐야? 아, 뭐야? 네, 레버를 찾을 필요가 없었죠, 애초부터. 잉여맨의 함정 월드. 네, 3만원 탈락. 네, 이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요, 잉여맨의 함정 월드 2단계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1단계, 2단계를 클리어하면은 제가 상금 3만원을 드리는, 네, 함정 월드입니다. 자, 용암을 떨구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출발! 이거 분명 함정일 거야. 이것 또한 함정이겠지. 이것 또한 함정일 거야. 용암이 지금 거의 다 떨어지죠, 지금? 자, 알려줘! 안돼! 나 용암이 지금 반쯤 떨어졌습니다. 반쯤. 자, 네, 거의 다 떨어졌죠. 거의 다 지금. 오케이. 뭐야? 자, 이거는 전기 철장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요. 안돼! 안돼! 뭐야? 자, 왜? 아이고, 아무것도 없죠. 안에 들어가면,
아, 이선이야, 한 번 더, 한 번 더 기회를 드릴까요? 야야야야 아, 네, 빨리 탈출하세요. 빨리 탈출하세요. 빨리. 어디? 네, 그렇습니다. 이건 물이었어요. 어디? 물. 어디? 무리였고 2단계 바로 시작합니다. 2단계는 레버를 찾아서 네 탈출구로 나가면 됩니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출발! 아 출발! 자 아래 앞쪽에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요. 아래 앞쪽에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자 둘 중 하나 골라야 됩니다. 둘 중 하나 들어가면 레버가 있겠죠? 보다마다 이 물속으로 들어가면 바로 함정에 들어가서 죽을 거야. 용암 속에 굴러! 아! 역시 용암 안 돼 들렸어. 자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아 죽었. 살았어. 용암 속에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이거 불굴의 사나이? 이겼다. 야 3만 원을 가져가나요 이거? 이 레버가 왜 안 꽂히지? 아 레버 게임 모드 풀 1 풀어야 되죠? 자 2 풀어요 이거 1로 0으로 0으로 오케이 네 탈락 네 탈락 아 이거 어떻게 깔아는 거예요? 네 이수건님 이쪽으로 오시고요 TPS 해보세요. 자, 탈출구는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레버도 필요 없었고요 여기입니다 여기 네 아주 혼자 생쇼했죠? 네. 네 축하드립니다 이수건님 탈락! 아 네 안녕하세요 김리아님. 자 오늘 자 잉여맨의 함정 월드 2단계에 오신 거 환영하고요. 용암이 떨어졌습니다. 시작하세요. 이게 뭐지? 응? 네 제가 직접 만들었기 때문에. 네. 이게 뭐지? 자. 이게 뭐지? 네. 뭘? 네, 함정 월드라는 거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역으로 생각했는데 역으로. 아, 역으로. 거꾸로. 아, 용암이 지금 다 떨어졌죠, 지금? 여기 사이로 나가면 되나? 위를 뭐지? 봐주세요. 위를 봐주시겠어요, 위를? 네, 다 왔고요. 이제 죽은 목숨입니다, 당신은. 네 오른쪽 클릭이 그 힌트입니다. 오른쪽 클릭. 뭐지?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게 뭐죠? 아 이렇게 또 되나요? 굳이 안 된대요? 아 부시면 안 됩니다. 아 부시면 안 돼요? 네 탈출인데 그런 게 어딨어요? 탈출하셔야죠 빨리 탈출하셔야죠 부시지 말고 탈출하셔야 됩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용암이 이거 무리였어요. 그리고 오른쪽 클릭을 잘못해서 어허? 예? 여기 열었다가는 네 인생의 쓴맛을 봤을 겁니다. 여기 아 자 그럼 2단계 바로 할게요. 2단계 깨시면 정말 상금 드립니다. 아시겠죠? 네. 바로 한번 시작하자마자 바로 시작하는 겁니다. 할게요. 하나 둘 셋 시작! 아 자 오호 다른 분들과 달라요. 야, 딱 보니 바닥에 패턴이 있어서 일로 가면 살겠다는 생각을 딱 머릿속으로 아, 가졌습니다. 네 그게 압정입니다. 압정 네, 함정 모드를 압정이군요. 네, 함정 모드를 이용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굉장히 쉽네요, 이건. 아, 그럼요. 이거 밟아도 아프지 않습니다. 그렇게. 아, 그렇습니까? 자. 둘 중 하나 들어가서 레버를 가지고 오라. 이거 많은 사람들이 물을 들어가겠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물이 들어갈 걸 말이죠. 그래서 저는 용암으로 들어갑니다. 아프지 않나? 진짜 용암인데? 네, 안 아픕니다. 어어? 다시 물로 들어가죠. 띠용?
근데 탈출한다고 이걸? 아프지 않다고? 어? 어? 느낌이 너무 안 좋은데? 생긴 게 너무 마음에 안 드는데요? 네. 뭐죠? 어, 이럴 줄 알았습니다. 뚫려 있습니다. 어, 너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요? 네? 쉬프트를 누르고 갔는데 네? 안 가져요. 안 가진다. 오. 네. 되게 브레인인데요? 쉬프트 누르고 더 이상 앞으로 가지 않는다? 네. 네? 끝난 건가요? 아니죠. 탈출을 해야 됩니다. 네, 탈락! 네. 어휴, 이거 뭐 어떻게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나요? 정답은, 아, 여기입니다. 시작하는 곳에 여기 문이 있어요. 탈출구가 있어요. 그냥 나가시면 됩니다. 아, 더럽네요. 아무도 못 깼네? 네, 여러분들. 아, 그리고 제가 이벤트 스테이지가 있는데 한번 해보실래요? 아무도 안 해봤는데. 네. 네. 자,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초콜릿이네? 네, 그걸 부시면은. 그쵸. 뭐예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초콜릿을 먹었죠, 제가. 그쵸, 초콜릿을 먹었죠. 그게 뭐냐고, 그러니까. 뭘까요? 이건 발렌타인 다이를 의심하는. 아, 네, 그렇습니다. 방금 이제 김연이 드셨던 건. 네. 네, 별게 아니고요. 네. 똥입니다, 똥. 헉! 똥으로 만든 블럭이었어요. 헉스, 너무 초콜릿같이 생겼었는데. 이거거든요? 네, 이걸로 만든 블럭이었는데. 아. 똥을 누가 여기 이쁘게 이렇게 담아놔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까지 마치, 깨지 못했네. 마치 색깔이 저를 보는 듯하네요. 네, 수고하셨어요. 아, 상금 3만원은 여러분들 어느 멤버도 아무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3만원은 제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